우선 설득의 기술이 필요한데, 설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설득의 심리학, 갈등 해결의 지혜 등 책에 많이 소개된 편이에요. 우리는 낯선 분야겠지만 오히려 사업을 한다든지 협업을 해야 하는 직장에서는 설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. 그래서 책을 참고하시고요. 제 인생에서 특별히 도움이 되었던 그런 기술이 있다면 무엇이냐?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가 옳구나. 법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옳구나. 법칙은 옳고 구체적이어야 통하는구나. 그래서 옳구나.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. 막연히 세상은 옳다고 느낀다고 해서 변화하지 않더라고요.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. 그런데 3 is enough, 3 is enough. 3이면 충분하다. 적어도 3가지 사례는 있어야 합니다. 누군가를 설득할 때 다른 학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교는 왜 이런가 하면 다른 학교가 어떤 학교냐 그 구체적인 예가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적어도 주변에 세 학교 정도 정보를 모으셔서 우리 학교는 왜 안 되냐 이렇게 제안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학교에 프로젝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. 애들이고 교사고 다루다가 이게 덜컥 조금 세게 당겨 빠져나와 버리면 통째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원 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교장은 예산을 써야 하는 긴급한 일들이 많으니 천천히 검토해보자 하고 흐지부지 넘어갔어요. 그래서 제가 행정실에 지난 1년 동안 스크린에 교환한 것이 몇 개나 되냐 문의했더니 약 40%가량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고 그 가격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이었어요. 그래서 그 다음 학교 운영위원회 때 같은 이야기를 총 몇 개 중 몇 개 즉 약 40%가 고장으로 교체해서 몇백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했더니 교장 선생님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예요. 그래서 향후 들여오는 모든 스크린은 전동식으로 바뀌게 되었지요. 역시 옳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바뀝니다. 두 번째는 적자 생존의 기술입니다. 적자 생존은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. 우리는 1년이라는 사이클이 거의 이제 해마다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데 1년 중에 어느 때 이건 좀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. 아주 사소한 예로 어떤 행사 때 담임이 과도하게 임장지도 하게 되면 담임 수상도 별로 받지도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당연히 더 고달파지지요. 이거는 사실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죠. 그럴 때 적어둬라. 몇 년 몇 월 며칠 이럴 때 담임 임장이 과도했다. 다음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. 근데 그걸 언제 얘기하느냐? 학교 교육 계획서 평가 때 학교 교육 계획 평가라는 걸 하죠. 연말에 12월에 또 그 바쁜 12월에 합니다. 그래서 뭐 이따위 건 뭐하려 해요 4, 3, 2, 1 대충 하고 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가 맨 마지막에 설문조사 맨 마지막에 거의 모든 학교에 있을 겁니다. 기타 의견 이렇게 쓰는 칸이 한 4cm 정도 되는 그런 판이 있어요. 그거를 활용하자. 이전은 기타 의견을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. 해가지고 담당자 주로 연구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. 담당자에게 그 파일을 보냅니다. 그리고 파일을 보내기 전에 교직원들 전 교직원도 괜찮고 그거 이제 평소 뜻이 같았던 그런 선생님이 계시면 그때 이제 나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. 설문이라는 게 어차피 쪽수다.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 의견을 지적하면 내년 교육계획에 반영이 되기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설득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틈새 합법적인 장 이런 것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. 그렇다고 바뀔까? 첫 해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은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나비 효과 그 해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반향을 일으켜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으로 또 실천되고 저는 이제 공립의 경우에 서울은 5년이고 보통 4년도 된다 그러는데 5년이 되어 떠나갈 때쯤 되면 많이 학교가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.